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유병우 선생님 정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유병우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병우윤. 예. 정례 토의하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게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초음파 교육용 USB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USB는 스캔법 USB입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습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에 있을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시 여성으로 검진 초음파에 담낭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메스가 보여서 세그멘탈 타이프 GB 아데노 마이마토시스 의심됩니다. 이랬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담낭이 중간에 경막에서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방성 담낭은 이 방은 완전히 갈라졌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로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저부 쪽에 결석이나 슬러지 같은 게잘 생깁니다. 자, 이 서브 코스터에 보시면 여기에 담낭 안에 고에코 메스 같은 게 보이는데 슬러지 이거는 메스가 아니고 주위에 담낭 주위에 있는 장관 가스가 담낭하고 겹쳐서 나오는 겁니다. 아티팩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스가 있을 때는 의심될 때는 서브 코스터로 하면 안 되고 인터 코스터나 오블라이크 스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블라이크 스캔에 익스트라 파티, 포탈 베인, 라이트 파티 같들이 간에 담가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례는 이방성 담낭이고 장관 깨서 있는 담낭 내고의 고에코 아티팩트입니다. 선생님은 세그멘탈 타입 GB 아데노 마이마토시스를 의심했는데 이럴 때는 요렇게 안으로 트라이앵귤러 쉐이프 또 아우글라스 디포미티 같은 게 보입니다. 요렇게 돌출했는 부분에는 백 뷰가 있고 그 안에는 로켓 탄스케 에이쇼프 사이너스에 의한 저에코 내지 무에코 병변이 보이고 또 코메트 에코를 동반하는 수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집 세그멘탈 타이프 집이 아데노 마이마토시스의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예, 보십시오. 이게 장관의 GB에 있는 게 아니고 GB 주위에 있는 장관 가스가 요렇게 요 GB 요렇게 됩니다. 요것도 장관 가스입니다.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장관 담낭 안에 있는 메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요렇게 셉툼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셉툼에 구멍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합니다. 예. 요것도 슬러지가 아닙니다. 메스 두꺼워졌는 게 아니면 정상입니다. 주위에 장관에 가스 같은 게 가려져 있습니다. 요, 예. 그리고 요거는 안에 슬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푼두스 부분에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조금 슬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슬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슬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네, 슬러지 같은 게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담낭의 푼도수 여기 바디 부분이죠. 두 개가 이방성 담낭. 요 지금 익스트라 파티 바일 닥터 여기 포탈 베인
라이트의 파티가 드립니다. 아주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자, 포탈 이스라엘 파티 포탈 베인 라이트의 파티가 드리 12 이스라엘 파티 바일 닥트 이렇게 됩니다. 예. 책에도 하나 제가 스캔을 했는데 일본 책이죠. 소아기 에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이 분절행 저 세그멘탈 타입 애뉴라 타입 GB 아데노 마이오마토시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최병인 선생님이 저술한 복부 초음파 진단학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방성 담낭입니다. 이방성 담낭의 중간에 경막에 의해서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저부 담낭은 담즙 정체가 일어나기 쉬워 국소적인 백비후 또는 담낭 담석이 흔히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